이 무대에서 스토리를 만들어냈고 대한민국 축구사의 역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올해 펼쳐지는 FA컵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역사로 남게 될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팀을 가리는 2022 하나원큐 FA컵 3라운드 김해시청 축구단과 포항스틸러스의 경기 김해 종합운동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윤성효 감독이 이끌고 있는 홈팀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이경태 골키퍼, 홍승현, 마사토, 오창권, 유민혁, 주종대, 하용주, 곽성찬, 김경구, 마르코, 전정호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김해시청 스틸러스의 11명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기동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윤평국 골키퍼 심상민, 박승욱, 박찬용, 이수빈, 신진호, 고영준, 신광훈, 정재희, 완델손, 모세스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그리고 박승욱 선수의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네, 이렇게 양 팀의 스토리가 이제 시작됩니다. 과연 어느 팀이 90분 뒤에 웃게 될지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김해시청 축구단, 오른쪽에 포항 스틸러스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네. 먼저 끊어냈던. 아, 네, 잘 끊어냈습니다. 왼쪽 측면입니다. 돌파 시도 곽성찬. 곽성찬 자신 있게. 아, 좋아요. 안쪽 파고듭니다. 자, 네. 그대로 지나갑니다. 자, 확실히 미드필더에 위치한 곽성찬 선수가 이런 발기술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네. 자, 그대로 갑니다. 여기에서는 완델손 선수의 수비를 빼앗을 때 그때 과정에서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경기는 진행이 됐고요. 앞쪽 밀어. 자, 좋습니다. 자, 연결했죠. 완델손! 골! 포항스틸러스의 복귀를 알리고 있는 완델손 선수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던 그 완델손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이 국내 복귀 첫 골을 또 신고하는 완델손입니다. 그렇습니다. 단 한 번 기회, 단 한 번 놓치지 않고 성공시키는 완델손입니다. 자, 이게 바로 김기동 감독의 축구입니다. 이 측면에서 위치하다가 한 번의 뒷공간을 노렸고 또 그 공간을 놓치지 않고 기회를 살리는 이런 축구가 또 이 장면에서 또 한 차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완델손이 포항에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이 패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심상민 선수가 이 쉽지 않은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 한 공간을 보고 잘 노려줬고 또 이것을 놓치지 않고 바로 이 주발로 때려버리는 완델손 선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각도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잖아요. 네, 하지만 본인의 스피드를 살렸고 그대로 발만 갖다 대는 굉장히 좋은 슈팅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전반전 18분을 향해가는 그 시점 속에서 완델손 이번에도 동료 선수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감아줍니다. 뒤쪽에서 헤더 찍었습니다. 다시 한 번! 자, 한 대! 자, 아크로바틱한 슛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헤딩을 한다는 것이 다소 아래로 이제 떨구는 이제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만 끝까지 집중했던 박승욱 선수의 슈팅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포항에서 날개 두 명 사이 짧게 갑니다. 앞쪽 밀어줍니다. 왼쪽 공간이 생겼습니다. 곽성찬 잡아놨습니다. 올라갑니다. 자, 헤더! 네! 정면으로 향합니다. 마르코의 헤더. 자, 역시 곽성찬 선수가 순간적으로 오르면서 굉장히 좋은 공간. 그리고 이 크로스도 굉장히 완벽했습니다만 이 지금은 물러서는 상황에서 헤딩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르코 선수가 계속해서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확실히 큰 힘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러면서 최근에 경기력들이 모든 팀들이 다 좋아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쪽 공간으로 때려놨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프사이드 자, 아닙니다. 네. 잡아내고 있는 이경태 골키퍼. 자, 한 차례 앞쪽으로 뛰어갔었던 정재희 선수고요. 그래서 이 후반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였던 김해시청인데 이 오늘 경기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좋았던 기억을 되인겨줬습니다. 자, 좋은 터치가 나왔습니다. 전종호가 파고 골을 기록하면서 이 후반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였던 김해시청인데 이 오늘 경기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좋았던 기억을 되인겨줬습니다. 자, 좋은 터치가 나왔습니다. 전종호가 파고듭니다. 전종호 가운데. 아하. 네. 자, 선수가 반칙을 얻어냈고요. 자, 이 장면인데요. 네, 정말 멋진 터치로 이 심상민 선수를 벗겨내는 그런 동작 굉장히 좋았습니다. 심상민 선수도 깜짝 놀랐어요. 네, 이 정말 이 쉽지 않은 동작이었는데 정말 잘 수행했고요. 아, 좋습니다. 모세스. 모세스. 자, 네. 이번에 먼저 끊어냈던 우창권 선수인데 공이 빠져나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정재희. 신광훈. 신강훈 문전으로 붙여줍니다. 헤더. 자, 떨궈졌는데. 네. 네. 모세스 선수가 일단은 떨궈져 봤습니다만 이경태 골키퍼가 나와서 잡아냈습니다. 네, 지금은 경합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헤딩이 되지 않으면서 이 기회를 넘겼습니다.
사실 마사토 선수가 신장에 그렇게 아니라 상대의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투입 시기가 또 기대해볼 만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측면입니다. 높게 뛰어 보냈습니다. 뒤쪽 흘러갔습니다. 아, 아니 좋은데요? 네. 불절 이후에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경기 폼이 좋았던 정재희 선수 그리고 이 고영준 선수로 연결되는 공격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마사토 선수 맞고 나갔는데요. 자, 코너킥으로 이어지지 않고 양팀의 전반전이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2022 하나원투 FA컵 3라운드 김일성 축구단과 포항스틸러스의 전반전 완델솔 선수의 득점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했던 포항스틸러스였습니다. 후반전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 포항스틸러스 오른쪽에 김해시청 축구단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띄워 보냈던 마르코 떨어졌습니다. 마르코 접근 샷을 골! 마르코가 한 방을 보여주지만 득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한 번에 몰아쳤던 김해시청인데 역시 이것이 윤성 감독이 바랬던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떨궈준 다음에 중거리 슈팅을 때렸는데 아쉽게 지금 또 빗나가는 장면이죠. 다른 선수였으면 스윙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지. 밑에서 기다리면서 이 3백을 또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박승욱이 앞쪽 길게 뽑아줍니다. 정재희 강아지. 아, 좋습니다. 네. 이경태 골키퍼 정면으로 향합니다. 자, 확실히 이 득점 감각이 많이 올라와 있는 이효재 선수인데 지금도 굉장히 좋은 침투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끝까지 붙어줬던 김해 수비수가 굉장히 좋은 하나의 활약을 또 보여줬습니다. 정재희와 이호재의 호흡. 프리킥 갑니다. 반대편 자한대 높게 떴습니다. 이번에도 이호재입니다. 확실히 지금 이 움직임과 어떤 이 타점에 대한 감각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약간 이 어려운 동작에서 이제 헤딩이 됐기 때문에 아쉽게 또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또 한 명의 교체 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데요. 자, 기회입니다. 포항 빠릅니다. 왼쪽 측면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임상혁. 자, 임상혁 슛! 네. 터칭! 이경태 골키퍼입니다. 자, 확실히 김해가 라인을 올리다 보니까 이런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 공간에서 굉장히 좋은 슈팅력을 한 차례 보여줬던 임상엽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정재희 선수의 폭풍 질주 이후에 임상엽에게 임상엽의 강력한 오른발 슈팅이었습니다. 지금 이 오른쪽에서 센터백 역할을 맡았던 이 양팀 모두의 이 기본 전술을 볼 수 있는 시간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 공간이 생겼습니다. 올려줍니다. 자, 헤더! 네. 하하, 수비에 막힙니다. 특허 슛. 또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앞쪽 공간 또 한 번 연결 슛. 자, 정재희! 네! 어허! 이경태 골키퍼입니다. 자, 지금도 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슈팅이 날라올 이제 상황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이 이경태 골키퍼가 굉장히 잘 따라가서 막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차적으로 헤더가 한 차례 있었고요. 정재희 선수였거든요. 이 직전 상황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정재희. 자, 네, 지금 이 슈팅이 굉장히 잘 들어갔었는데 이경태 골 경기 종료 직전 극장골 넣을 것 같은 느낌이다. 또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셨고요. 자, 정재희가 정재희 좋아요. 점합니다. 정재희 이번다. 3세번의 정재희 결국에는 득점을 만듭니다. 자, 직전 슈팅 장면과 똑같은 각도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서 완벽한 임팩트를 냈던 정재희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슈팅을 수비에게 맡기고 두 번째 슈팅은 골키퍼에게 하지만 세 번째는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러면 남은 시간 동안 오늘 경기 포항 입장에선 굉장히 유리하고 또 편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골이 더 필요했던 포항 스틸러스 그 중심에는 정재희 선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물론 이 신장 차이가 있긴 했습니다만 끝까지 스크린을 해냈고 이 홍승현 선수가 결코 막아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해시청 축구단이 정말 분위기가 올라올 수 있었던 그 상황이었는데 정재희 선수가 김해시청 홈구장에서 찬물을 끼웠습니다. 확실히 FA컵 피지컬 차이를 극복하면서 좋은 위치에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자, 좋아요. 냈습니다. 꺾어줍니다. 뒤쪽 정재희! 골! 오늘 경기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희. 자, 지금도 이 상대 실수를 놓치지 않았고 이 내준 것을 이번에는 왼발로 마무리하는 정재희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른발 한 방, 왼발 한 방 정재희 선수입니다. 그리고
자, 이호재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줬어요. 네, 확실히 이 추가골 실점한 이후에 김혜시청 수비수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고, 예, 그 장면 역시 놓치지 않고 이 포항스틸러 선수들이 잘 마무리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윤성우 감독이 교체 카드를 또 하나 꺼내 들고 있는데, 자, 이호재 선수 뒤쪽에도 눈이 달렸나요? 네, 정말 네, 굉장히 잘 꺼냈습니다 이 장면. 네, 보지도 않았어요. 이호재를 정확하게 보고 연결했던 공, 정희재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정재희 선수죠. 정재희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기 흐트러지면서 이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던 포항이 지금 현재 3-0이라는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포항 스틸러스의 팬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프리킥으로 이어집니다. 신진호가 준비합니다. 신진호 박스 안쪽에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올라갑니다. 뒤쪽에서 자, 헤더! 그리고 골! 좋은 흐름 속에서 이어갔던 이호재가 이번 경기 FA컵 3라운드에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올 시즌 첫 골을 기록하는 이호재 선수입니다. 정말 이 알리그에서 이 해트트릭을 하는 그런 좋은 어떤 흐름을 오늘 경기에서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이호재 선수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이호재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기동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정재희 선수 또한 올 시즌에 약간 로테이션 자원으로서 이 교체로 오는 장면들이 많았었는데 이호재 선수까지 이렇게 득점을 펼치면서 터져주는 경기가 오늘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김기동 감독으로서는 또 많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겠고요. 자, 김해시청 축구단이 후반전 연속 실점을 내주면서 넉 점차 리드를 당하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의 어떤 경험 그리고 객관적인 전력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나는 이런 FA컵이 되고 있는데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에서는 양팀 선수 모두가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빠른 스피드 안쪽 고쳐줍니다. 네. 도달되지 않습니다. 역시 주종대 선수의 스피드는 굉장합니다. 그리고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 펀칭을 해냈습니다. 세컨볼. 네. 아크 정면 굴절 이후에 뺄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이 팬들이 경기장에 찾아주신 만큼 선수들에게는 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고요. 끊어냈습니다. 올라갑니다. 헤더! 자, 이호재! 끊어냈습니다. 이번에도 이호재 선수가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자, 확실히 이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의 높은 신장을 활용해서 이 어려운 동작에서 헤딩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한 채공 시간을 보여줬던 이호재, 포항 스틸러스로서는 오늘 경기 굉장한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굉장히 높은 타점에서 이 상대 수비수보다 머리 하나 안았습니다. 신진호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 헤더! 지금도 골! 이호재가 멀티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직전 헤딩 장면에서 놓쳤지만 이번 헤딩 장면은 놓치지 않고 득점에 성공하는 이호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포항 스틸러스 결국에는 다섯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사실 올 시즌 많은 출장 기회를 받지 못했던 이호재 선수입니다. 이 올 시즌 리그 출장 기록도 한 경기인데 이 한 경기조차도 교체로 나왔을 만큼 아직까지 많은 시간을 뛰지 못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본인이 다음 경기에는 무조건 출전해야 된다. 약간의 항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지난 시즌 최전방의 부재를 겪었던 김기동 감독에게 정말 이호재 선수는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팀의 어떤 긍정적인 작용으로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있는 FA컵에서의 주환성 프리킥 갑니다. 감아져 갑니다. 헤더 결국에는 윤평국 골키퍼에게 잡힙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2022 하나원큐 FA컵 3라운드 김해시청 축구단과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 최종 스코어 5-0 포항 스틸러스가 승리하면서 4라운드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포항 스틸러스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많은 소득을 얻어냈습니다. 뒤에서 천천히 공을 돌리면